자, 쇄골을 이 흉쇄 관절, 견쇄 관절, 얘가 이제 브릿지로 떠 있습니다. 그래서 팔을 움직이거나 견갑골을 움직이게 되면 약간이지만 미동이 있어요. 그 움직임이 있습니다. 또 이렇게 체형이 말라서 이 뼈가 쇄골이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. 쇄골을 잡고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면은 견쇄관절이라든가 흉쇄관절도 약간의 그 텐션을 받습니다. 그리고 그 쇄골하근이 있죠. 쇄골하근. 쇄골하근도 수축이완이 됩니다. 이렇게. 이게 눈에 띄게 이게 움직이는 그 쇄골이 움직이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전혀 움직이지 않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.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이게 관절이고 요 그 늑골하고 쇄골 사이에 근육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압을 주게 되면 자극을 받는 건 맞는 거예요.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마사지를 하고 동시에 전완을 회 내시킵니다. 이렇게 되면 상완이 이렇게 돌게 되는데 대결절 부위하고 소결절 부위가 위치가 달라지게 돼요. 이렇게 되면 대흉근, 대결절에 붙는 대흉근, 그다음에 회전을 시킬 때 전상압근이 좀 늘어나게 됩니다. 이때도 텐션이 생기거든요. 그러니까 쇄골만 움직이지 마시고 자동으로 회외와 회내를 시킵니다. 먼저 이렇게 클리핑을 하세요. 클리핑을 할 때, 클리핑을 하고 바이브레이션을 약간 줍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이제 회외 해보세요. 천천히, 오케이. 회내, 더, 정점까지 갑니다. 안 돌아갈 때까지. 그렇죠. 회내, 회외, 회내,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상완 골두가 회전이 일어나면서 대결절하고 소결절 부위가 위치가 바뀌면서 정지부가 스트레칭이 되고요. 이 바이브레이션을 통해서 미동이지만 관절부하고 근골 접합부 부위가 함께 스트레칭이 됩니다.